자, 그래서 사과 대화파트 마지막 부분입니다. 프로그레스 체크. 우리 뭐 배우는 거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를 가장한 뭐라 그랬냐면 대화파트 표현이라고도 하고요. 표현 파트를 가장한 사실은 뭐다라고 얘기했냐? 문법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대화를 가장한 문법인데, 그래서 뭐 어떤 문법이 들어있길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가 들어있다? 간접 의문문이 들어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이름은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면 What is her name? 이렇게 되겠죠. 근데 What is it?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선생님이 하는 수업 중에서 뭔가 간단 버전으로 바꾸면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What is it? 라고 물었는데 이거를 뭐하고 합치면 I wonder라든지 I'm curious dash라든지 I want to know라든지 I would like to know라든지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이런 것들과 합쳐지면 그래서 I wonder what her name is로 바뀐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뭐 일단 기본적으로 Can you tell me? 두 번째 대화 두 번째는 뭐다?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기본 표현이 가장 핵심적인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좀더 추가적인 설명해달라는 건데 뭐 Can you explain?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것도 explain 쓸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했는데 tell은 tell A, B가 됩니다. 하지만 explain은 explain A, B가 안 된다는 얘기 했었어요. 됐습니까? Can you explain more?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지. Can you explain me more?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했습니다. Can you explain? 뭐, 그 다음에 좀더 자세하게라는 표현으로 in detail.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죠. 이번 대화 파트에. 남의 공부합니까? In detail 알고 있어야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웜원과 맨에 대화입니다. 먼저 빈칸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먼저 웜원이 얘기하는데요. 뭐라 그럽니까? 오케이, look over there.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그런 거였죠, 앞에서는.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이었습니다. 앞에서는 비슷한 거. 이번에는 why,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이 아니고 why there are so many cars on the road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맨이 대답해 주는데요. 그렇죠. Going on vacation. 바카티온. Lots of people are going on vacation this weekend. Lots of people are going on vacation this weekend. 그랬더니 여자의 반응은? Okay, really? Then why don't we go somewhere too? 그랬더니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둘이 뭐 woman man이라고 했으니까 어른 여자와 어른 남자의 대화인데 둘은 뭐 아주 친한 사이이고 뭐 부부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광팬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there, I wonder why there are. 어순 주의해야 되겠죠. I wonder랑 바꿔 쓸수 있는 것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o many cars하고 on the road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는 뭐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 거고요. Lots of people are going on vacation. 계속 뭐 외워야 할 수고가 있죠. 외워야 할 수고. 뭐 휴가를 가다. 뭐 이런 표현. 뭐 소풍 가다. 뭐 이런 거. 오케이. 그 다음에 then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why don't we? Why don't we 뭐할때 쓰는 거죠. 바꿔 쓸수 있는 거. Why don't we go somewhere to? 그 다음에 물음표와 sub의 관계.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특별히 어려운 건안 보이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I wonder 바꿔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었더라? I want to know가 되면 얘랑 똑같은 I would like to know. 또 I'm so curious why there are. I'm curious 정도 기본 형태. I'm curious 뒤에 명사죠. I'm curious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so many cars on the road.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라면 끝에 물음표라면 그렇죠.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는 몇 종 세트냐면 상대방한테 해달라는 거니까 4종 세트겠죠. Can you tell me? Will you tell me? Would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why there are so many cars on the road?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다? 하고 물음표로 해야 되겠죠. 차, 도로에 차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Why are there so many cars on the road? 물음표. 됐습니까? 그래서 간접 의문문 다시 한번.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어순을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휴가 가다 go on a vacation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번 주에 많은 사람 이번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는 중이란다. 오케이. 대는 세 가지 뜻 중에서 그렇다면 이제 그런 다음이 아니죠. 그러면이죠. 그럼 영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if so죠. If so를 좀 더 풀어보면 if lots of people are going on vacation this weekend를 then으로 줄여놨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말에 휴가를 떠나고 있는 중이라면 그러면 why don't we go somewhere to 우리 또한 어딘가 가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we 뭐 할 때 쓴다? 제안할 때 쓰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shall we go somew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예 마침표라면 안녕하세요 let's go somewhere to 이런 식으로 let's go를 쓰면 끝에 마침표일 거고요 shall we go 그 다음에 이게 going이 되면 그렇죠 going이 되면 how about going somewhere what about going somewhere 뭐 말하고 닳도록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제안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해주길 기대한다 그래서 묻는 문장인데도 anywhere가 아니고 somewhere를 사용했다 우리도 어디 가지 우리도 또 우리 역시 어디 좀 가자 왜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진짜로 왜 안 가는지 궁금해서 이유를 묻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why로 물었을 때는 because와 같은 걸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지만 Why don't we나 Why don't you 같은 경우에 걷다 대고 because로 대답하면 이상한 대화가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래서 오케이 했으니까 뭐 얘들은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뭐 하겠다. They will go on a vacation 하겠죠. 어딘가로 휴가를 떠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자가 뭐를 보고 도로에 차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그것을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왜 갑자기 차가 이렇게 많아진 거야?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cars on the road. 그랬더니 그 저 이유는 도로에 차가 많았던 이유는 휴가철이다. 이번 주말이 휴가철이다. 그래서 우리도 휴가 가자라고 남자가 제안해요. 여자가 제안합니까? 여자가 제안해줘. 그랬더니 남자가 그 오케이 했으니까 같이 휴가를 떠날 것 같다. 만나 보겠습니다. 맨이 하는 얘기다. 워먼이 하는 얘기다. 워먼이 말하죠. Look over there. Okay. Why there are so many cars on the road? Why are there so many cars on the road? 물음표. I'm curious. I want to know. Can you tell me? 는 물음표. Okay.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휴가 가는 중이다. 뭐라고? A lot of는 없죠. Lots of people. 언제? Okay, lots of people going on vacation this weekend. 그랬더니 정말이야? 그러면 하고 제안합니다. 우리도 어딘가 가자라고. 오케이, okay, why don't we go somewhere to? Let's go somewhere to. 그랬더니 남자가 OK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좀 더 설명해 달라겠네요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표현하기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기 뭐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boy와 woman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떤 관계인지, 둘의 관계는 무엇일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먼저 나이가 어린 남자아이가 먼저 얘기합니다. 뭐래요? Okay, excuse me. I'd like to use a copy machine. 그랬더니 어른 여자가 Okay, you can use this machine. 그랬더니 sided cup copies. 됐습니까? Could you explain how to make double dash sided 복수형 copies? Could you explain how to make double-sided copies? Could you explain how to make double-sided copies? 그랬더니 어른 여자가 double-sided copies 되게 간단하네요. 똑같이 double-sided And then press the start button. Thank you.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문장 부호 주의하라고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o use. 대신에 use는 다른 형태가 가능한지 알 거고요. 그 다음에 you can use의 can에 대한 얘기하겠고요. Could you explain how to make double-sided copies? How to mak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일지 오케이 그 다음에 Could you explain 해서 Could you 몇 종 세트인지 잘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하고 싶은 건 무슨 인쇄야? 무슨 복사야? 양면 복사죠 됐습니까? 그러면 한쪽 면만 복사하는 건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얘는 양면이니까 double-sided고요. 한쪽 면만 복사하는 건 뭘지. 그 다음에 press the button for 뭐 전치사 살짝 챙겨주시고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double-sided press the button for double-sided copies and then 뭐 then 어렵지 않고요. press the start button. Thank you. Thank you. 뒤에 뭔가 더 덧붙일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여자가 한마디 여기 뒤끝에 남자애가 땡큐 한 다음에 여자가 한마디 더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왜 절대로 excuse me 하면 안 된다 뭐라고요 가 아니고 실례합니다 해야 되겠죠 excuse me 가 아니고 excuse me 그 다음에 to use 대신에 use의 또 다른 형태 가능한 건 없죠 왜냐하면 I'd like는 I want니까 to도만이 가능하다. I want to use a copy machine. 복사기를 쓰기를 원합니다. Okay. You can use this machine. 그래서 can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may 또는 could겠죠. Okay.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I'd like to use a copy machine 대신에 can I use a copy machine? could I use a copy machine? may I use a copy machine? 하고 같은 역할하는 말을 I'd like to use a copy machine으로 한 거죠. 허락받기, 그 다음에 허락해주기. 됐습니까? You be able to로 바꾸고 You are able to는 안 됩니다. 능력이 아니고 허락해주고 있기 때문에. Okay. 그래서 뭐 이거 4종 세트인 건 아시겠죠? Can you explain? Could you explain? Will you explain? Would you explain?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How to make double-sided copies? 양면 복사를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에 woman이라고 써 있으니까 자, 이 boy보다는 나이가 더 많은 어떤 여자분이겠죠. 어른 여자분이니까 Can you보다는 could you, would you 이런 걸 쓰는 것이 좀 더 polite한 표현이 될 수 있겠다. 공손한 표현인 could you, would you 같은 걸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how to make 문법적으로 뭐라 부르고 그렇죠 의문사 플러스 to니까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how I can make 무슨 can I make 이놈 시키 똥강아지야 could you explain how I can make double-sided copies 그래서 how I can make는 무슨 의문사 플러스 to 문법이 뭐로 바뀐다 간접 의문문 문법으로 바꾼 거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how can I make 하고 싶어? 알겠어. 그러면 could you explain 없애. 그러니까 그래서 you can 그러니까 여자가 okay you can use this coffee machine 했을 때 직접 묻는 표현으로 하고 싶으면 how can I make double-sided copies? 라고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이때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ow I am able to make 됐습니까? 능력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능력의 can이다.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 how to make는 how I can make로 바꿔 쓸 수 있고 마찬가지 how I can make 뭐 주의해라 어순주의 하십시오. 어순주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양면 복사가 더블 사이디드 카피죠. 그러면 단면 인쇄는 당연히 이름 되겠죠. single sided copies double sided single sided 정도 뭐 상식적으로 common sense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double sided single sided. 오케이. 그래서 press the button은 버튼인데 어떤 버튼 for double sided copy 양면 복사를 위한 버튼을 누르고 and then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after dash죠. 이번에 그런 다음이니까 and after that after pressing the button for double sided copies press the start button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Thank you for 뭐 your help 같은 거 이런 거 되겠죠. Thank you for your help 라든지 thank you for explaining 됐습니까? Thank you for explaining it to me. 그걸 나한테 설명해줘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뒤에 명사 같은 걸 집어넣어서 고마워하는 이유를 덧붙일 수 있었죠. Thank you for coming.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your help.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죠. 기본 형태가 You are welcome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You are welcome가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유 제가 기쁜데요. My pleasure. 또 그런 말씀 고맙단 말 안 해도 돼. Don't mention it. 아무것도 아닌걸요. That's nothing. 됐습니까? Nothing. Nothing은 그냥 이상하고요. That's nothing. My pleasure. You're welcome. Don't mention it. That's nothing. 이런 것들이 땡큐에 대한 대답으로 예전에 한번 짚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꼼꼼하게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가 있는 곳은 뭐 문구사 같은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무실에 뭐 학교에 교무실에 뭐 복사기 좀 쓰려고 할 수도 있고 학교에 복사기 쓸 학생이 쓰고 싶어 한다고 쓰게 해주나? 시도나 해본 적 있나요? 오케이. 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뭐 실례합니다. 복사기 쓰고 싶어요. 좋아요. 이걸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얘가 뭘 모르냐? 남자애가 모르는 건 how to make double-sided copies를 모르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 설명해 달라고 explain을 썼습니다. Can you tell me how to make 해도 되겠다는 거.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Okay, sure. Press the button for 뭐 그 다음에 뭐 쭉쭉쭉 나오고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 보겠습니다. 보이가 얘기하죠. 'I'd like to use a copy machine.' 그랬더니 오케이, 너는 이거 쓰면 되겠다라는 표현. Okay, you can use this copy machine. 그랬더니 이제 당신은 나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양면 복사하는 방법을. 피스. Could you explain how I can make?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how to make? 됐습니까? 여기다 me 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 Explain은 사형식 동사가 안 되기 때문에.
can 여기다가 me를 꼭 넣고 싶어. 알겠어. Could you explain how to make double-sided copies to me? 3형식으로밖에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press what? Press the button. 에헤이, 전치사 챙기라 했는데요. 어, 했습니까? Copied copies and then press the start button. 됐습니까? 뭐 고맙다 그럽니다. Okay, you're welcome. 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자, 맨이 쭉 얘기를 하고 끝이 나는 것 같은데요. 빈칸 한번 채워 볼까요? 맨이 while 당연하지. What the sentence means? You want to ask your English teacher what the sentence means. While you are reading a book in English, you find a sentence that you don't understand. You want to ask your English teacher what the sentence means. 됐습니까? Okay, 그러면 여기에 끝에는 I'd like to know 뒤에 더 얘기해줘야죠. I'd like to know what the sentence means 라고 누구한테? English teacher한테 물어보겠죠. 또는 what does 아? 그런 문장도 있어? What does the sentence mean? What does the sentence mean? What does this sentence mean? 이 문장 무슨 뜻이에요?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고 I wonder what the sentence means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While 이란 접속사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3이니까 while이 이런 제일 먼저 만난 이런 뜻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뜻으로도 만날 거다 라고 두 번 정도 얘기해 준 적이 있고요. while의 두 가지 뜻.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광팬이는 you find a sentence that you don't understand. 여기에 이 녀석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understand 뒤에 뭐가 있으면 되게 무섭죠. 오케이. You want to ask your English teacher what the sentence means. What the sentence means. 오케이. Your English teacher를 자 you부터 시작해서 어떤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Your English teacher를 문장의 제일 끝으로 보내고 싶어. 보내고 싶으면 보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the sentence means는 뭐를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 먼저 while 설명할 때 어떤 그림 그렸다? 동안에 했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행형 시제 느낌이라 했고 이거는 단순 시제라 했고요. 그래서 네가 읽고 있는 동안이죠.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을 됐습니까? 영어로 된 책을 읽는 동안 발견했다. 그래서 얘는 단순 시제, 얘는 진행형 시제. 그래서 while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보는 첫 번째 뜻은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란 접속사죠. 근데 내가 이제 곧 무슨 뜻으로 만나볼 거다라고 했더라. 그렇지. 와우. however의 뜻도 있다. 하지만 이란 뜻으로도 만나보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하지만 여기는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고요. 네가 책 영어로 된 책을 읽는 동안. 오케이. 그래서 대세에 대한 얘기.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고 여기에 it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어 센텐스가 뒤로 들어갈 때 이실 수도 있고 이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셋 중에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이 녀석이 무슨 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목적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대자리의 또 다른 선택지는 위치 또는 생략까지 가능하죠.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You find a sentence which you don't understand. You find a sentence you don't understand. 그리고 여기에 it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고 이 선행사라고 문법적으로 선행사라 부릅니다. 선행사가 다시 등장하면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English teacher를 끝으로 보내면 you want to of your English teacher. 그렇죠. 됐습니까? 얘를 of를 붙이면 몇 형식 전환? 3형식 전환이죠. 4형식의 3형식 전환. You want to ask what the sentence means of your English teacher. 됐습니까? Okay. 어순주의. 직접 물으면 what does the sentence mean? 이라는 거. 계속해서 대화 파트인데도 문법적으로 간접 의문 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문장은 총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닌가? 두 문장이네? 두 문장. 그러니까 네가 영어로 된 책을 읽는 동안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영어 선생님한테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다면 뭐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냐라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뭐야? 됐습니까? while 여기는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 했었고요. 여기는 단순 시제. 그러니까 관계사, which 대 생략, 목적격. 여기에 it 있으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물어보고 싶다죠, 이제. 'What the sentence means? What does it mean?' 이라고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뭐 지가 이 녀석이 지가 잘하는 문법을 설명하는 날 맨날 빠지네. 그렇죠. 황승빈이. 자, 과거 완료입니다. 반갑죠. 다 설명했어요. 됐습니까? 과거 완료 설명 다 했잖아. 안 한 거 있나 내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거는 아마 간접 의문일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지금 진도 어디 나가고 있나요? 과거 다 넣었고 문법 하겠네요. 됐습니까? 대화하고 나서. 자, 과거 완료. 일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쭉 해봅시다. 일단 형태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그렇죠. head 플러스 PP였죠. 그 전에 배웠던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have나 has PP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의 느낌이 되게 하려니까 had 플러스 PP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형태는 그렇고 나머지 뭐 not 집어넣는 방법이라든지 묻는 거라든지 다 얘랑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you had met her 이런 식으로 있다면, 묻고 싶다면 had you met her, 난 넣고 싶으면 줄여서 hadn't met her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현재 완료에서 이어온 문법이기 때문에 동일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용도는 뭐냐. 자, 용도를 설명하면서 이제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자, 과거 완료를 쓰려 그러면 일단 조건이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접속사가 있어야 돼. 됐습니까? 접속사가 등장한단 말은 뭐가 몇 번 나온다는 얘기라 했지? 그렇죠. 누가다가 두 번 나온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다가 한 번 나오고 또 누가다가 한 번 나와. 근데 이게 만약에 과거였다 치자.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이 행동이 과거였으면 이 행동은 이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에 한 동작이라야만 돼.
그런 상황에서 이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밝혀주고 싶으면 이 부분에 시제를 뭐로 쓴다? 과거 완료, head plus pp를 써주는 것이 원래는 원칙인데, 그런데 선후 관계가 명확하다면, 조건은 뭐 before나 after 같은 접속사가 들어가면 선후 관계가 명확해져요. 지금 말로만 설명 들으니까 뭔 소리 하나는 모르겠죠. 예, 예. 그럴 때는 둘 다 과거 시제로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꼭 과거 완료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거의 이제 과거 완료는 현재 완료랑 거의 흡사한데 딱 하나 차이점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와의 단 한 가지 차이점은 과거 완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 있다?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가 있어, 얘는. 과거 완료는. 자, 현재 완료를 선생님이 여러분들 중2 1학기 때 처음 시작하면서 야, 뭐 이거 현재 완료는 어떤 느낌이라서 이런 시간에 그렇죠. 그 말이 기억에 남죠. 그래서 이거 어디 쿡 찍는 거 이런 거 하고 안 돼.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 없다는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완료는. 뭐 when에 대한 대답의 예로는 yesterday, 3 days ago, when I was 10. 이런 것들이었죠. In 2010, 2010년에, 뭐 last week, 지난주에, yesterday, 어제, 3 days ago, 3일 전에, when I was 10, 내가 10살이었을 때, 내가 얘기한 건 전부 다 어떤 느낌이다? 쿡 찍는 느낌이야, 과거의 어떤 시점에. Yesterday, last weekend, 3 days ago, when I was 10. 하지만 과거 완료는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얘기 뭔 소리냐? 여기에 접속사 있네. 됐습니까? 여기에 이게 이제 본문에 어떤 문장을 뚝 떼왔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내가 수업할 때 then에다가 밑줄 긋고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겠냐고 내가 물어볼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떤 문장 앞에 앞뒤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게 이제 본문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떤 사진 작가의 이제 인터뷰하는 형식이에요. 어떤 기자가 사진 작가 찾아갔고 뭐 근데 그 사진 작가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제주 해녀들을 사진 찍어갖고 그거를 이제 작품으로 자신의 이제 메인 작품으로 해갖고 유명해진 사람인데. 뭐 그래서 그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사진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until then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아까 설명할 때 얘기했던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풀어보면 내가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던 게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미 그렇죠? 해녀들을 사진 찍어서 유명해진 거니까 내가 사진 찍기 전까지는 내가 사진 찍은 게 시점이 뭐가 되는 거야? 과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현재 인터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 이 사진작가가 해녀 사진을 작가가 찍기 시작한 거야. 어떤 과거의 시점에. 근데 여기에 내용이 그 이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기 시작하던 이전까지는 흑백 사진으로 된 해녀만 봤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자신은 컬러로 사진을 찍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 이전 자기가 이 유명해진 사진을 찍기 시작하기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과거인데 그 이전의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had only seen 이런 식으로 그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I had only seen, 내가 오직 봤었다. 뭐를? Black and white photos of 해녀. 해녀를 찍은 흑백 사진만을 봤었었다. 그래서 사진, 그러니까 여기 그때가 내가 사진 찍기 내가 사진 찍기 시작했었다. Until 뭐 예를 들어 여기 하나 문장을 넣읍시다. Until I took 뭐 Until I took 뭐 colorful photos of 해녀 이런 거. Until I took colorful pictures photos of 해녀 I had only seen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until I took 했을 때 시제가 뭡니까? 과거죠. 과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얘기를 하려니까 had only seen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것도 여기에 보면 after라는 접속사가 보입니다. 자, 해석을 먼저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누가 그녀가 5시간이 넘도록 물속에 있은 후에도 그녀가 계속 웃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 기준이 현재인데 현재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에 점이 두 개가 찍히는 거야. 그럼 그녀가 한 행동이 두 개란 말이야. 그러면 그녀가 웃었다죠? 그러면 그녀가 물속에 있었다죠? 그러면 그녀가 여기에 물속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웃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웃었다라는 표현을 딱 찾아보면 여기 있죠? 계속 웃었다. 계속 웃었다라는 시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돼 있죠. 그럼 있었다라는 표현은 요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kept laughing. 그녀가 계속 웃었다 이러고 있죠? Even after she had been 심지어 뭐한 있었던 이후에도 어디에? In the water. How long? For more than 5 hours. 됐습니까? 5시간 이상 동안 물속에 있었던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 웃었다. 좀 괜찮아졌어? 왜 울었어? 달래줄까? 괜찮겠어? 너무 아파. 뭐 잘못 먹었냐? 뭐 여기 앉지 왜 거기로 가냐? 아 여기 앉으려고? 아, 도망가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본문에 나올 건데요. 그때 뭐 이거 래핑 말고 무슨 형태 되겠냐 이런 얘기 하겠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제발 애프터의 뜻을 이쪽으로 번져나가게 하지 마세요. 애프터의 뜻을 제발 이쪽으로 번져나가게 해야 돼. 승빈이 옛날에 맨날 네 맘대로 해석했지. 웃은 다음에 막 이럽니다. 웃은 다음에가 아닙니다. 접속사는 우리말하고 달리 뒤로 뜻을 뒤에 있는 누가다의 다자를 떼버립니다. 그녀가 있었단데 after 여기 붙었으니까 있었던 이후에도 심지어 물속에 5시간 동안 있었던 이후에도 계속 웃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물속에 여러분들 수영 가서 수영장에서 막 진짜 빡세게 놀아봐라. 그러면 한 3시간 놀수 있어요? 3시간 놀수 있어? 체력들이 대단한데요? 한 2시간 놀아도 지치던데? 알겠습니다. 근데 5시간, 정말 그녀가 she must be very tired 하겠죠. 그렇죠? 엄청 피곤할 텐데도 피곤하면 사람 표정이 어때요? 뭐 이런 표정이죠. 됐습니까? 여기 뭐 다크서클도 좀 넣고요. 됐습니까? 피곤하면 이럴 텐데 이런 표정이 아니고 어떤 표정이다? 이런 표정이란 말이죠. She kept laughing. 됐습니까? 아줌마들끼리 모여갖고 섣수다 떨면서 하하하하 하면서 막 그랬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설명한 거 여기 이제 저는 이제 뭐 추리닝 입고 설명했고요. 여기 이제 양복 입고 어떤 아저씨가 설명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과거 완료의 의미는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 이전에 발생한 상황이나 행동에 대해서 말할 때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보다 이 행동이 더 과거에 있었어. 그래서 여기도 접속사 after가 있고 여기도 until 같은 접속사가 있다라고 했죠. 예, 따라서 so가 붙었습니다. 여기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결과겠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완료는 독립적으로 쓰지 않으며란 말이 나와 있죠. 그 말을 다르게 내가 설명했던 말로 하면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서 사용되며 이 말입니다. 항상 과거에 일어난 두 가지 일 중에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부분에 뭐를 써야만 한다? had 플러스 pp로 표현해야 되며 자, 과거 완료도 현재 완료하고 둘다 완료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과거 완료에도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칼질하라네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녀는 누가? 그녀가
아 이거 안 넣어도 되겠다. 5년 전에 그 소년을 만났었다고 말했다. 아 이거 그녀가 넣어야 되네. 보니까 이거 sad가 들어갈 거야. sad 말하다 동사 중에서 sad가 좋아하는 문장의 형태는 that이죠. that. 그렇죠. that 뒤에 뭐가 오는 that이야? 완벽한 문장 됐습니까? 그럼 말했던 시제가 지금 뭐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과거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그녀가 말을 한 거야. 근데 그녀가 여기 어떤 남자애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럼 말했다가 과거로 표현됐으니까 만났다라는 표현이 had met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말했었다. She said that. She인데 뭐야? She로 고쳐주세요. She had met the boy 5 years before.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5년 전에 하면 뭐가 떠오르냐 하면 5 years ago가 떠올 거야. 근데 5 years ago는 ago의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어야 되냐면요, 현재에서 출발해서 과거로 가는 게 ago야. 네, ago는 ago는 현재에서 출발해서 과거로 가야 돼. 근데 before는 그런 제한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 뭘 쓰면 안 된다? ago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5년 전에라는 걸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한다 그랬잖아. 만약에 여기에 5 years ago를 써버리면 이렇게 ago가 돼버리는 거 말이야. 근데 여기에 말했던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이니까 현재로부터 떼내서 과거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현재의 뿌리를 두지 않은 과거 전에란 뜻의 before를 그래서 써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5 years before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이 맞습니다. 됐습니까? 다만 뿌리가 현재에서부터 벗어난 더과거로 간 거지만 when에 대한 대답,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재 완료하고 과거 완료는 거의 다 비슷한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돼 있던 것을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이렇게 했던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한 뭐 한 5년 정도 지났어. 그러면 그냥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 5년 뒤에는 얘가 그대로 뚝 떼내 가지고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 하면 요렇게 가 있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요렇게 만들어 준 게 이때 have has pp였다면 요렇게 5년 뒤에 다시 같은 상황을 얘기하려 그러면 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had 플러스 pp로 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거의 다 문법적인 규칙은 다 똑같아. 그냥 have, has 대신에 had를 쓰는 것 빼고는. 근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은 뭐에 대한, 이 녀석 같은 경우에 뭐에 대한 대답과 섞어 쓸 수 있다? when에 대한 대답과 섞어 쓸 수 있다. 현재 완료는 when에 대한 대답과 절대 같이 못 쓴다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과거 완료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가 있다라는 차이점 하나가 있다. 자, 그 다음 이 녀석도 봅시다.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는 출발해버렸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보니까 나는 기차를 탄 거야, 못 탄 거야? 못 탄 거죠. 그러면 출발하고 나서 도착했어? 도착하고 나서, 내가 도착하고 나서 출발한 거야? 그렇죠. 출발하고 나서 도착한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실수하지 않으려면 시간의 화살표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도착, 기차 출발, 나 도착, 기차 출발이야, 기차 출발, 나 도착이야. 그렇죠. 기차 출발, 나 도착이죠. 그러면 기차 출발했다라는 표현이 had 플러스 pp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도착했다는 것은 단순 과거 I arrived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got to the station 썼네요. When I got to the station, 내가 기차에 도착했던 게 시점이 요걸 썼죠. 그쵸? 도착했을 때 the train had started. 뭐 해버렸다? 출발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더 과거에 출발해서 내가 과거에 도착했더니 이미 더 과거에 떠난 기차를 탈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설명했던 거 여기 또 나오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까? When had the train started? 그러니까 기차 언제 출발했어? 내가 도착했을 때보다 더 이전에 출발해버렸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had plus pp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가 있는 것이 과거 완료와 현재 완료의 차이점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 누가? 나는 누가? 내가 뭐 했었기 때문에? 버스를 잘못 탔기 때문에 어디에 뭐 했다? 학교에 늦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그렇죠? 그럼 저기 점 두 개 찍고 자 잘못 타고 나서 늦었어 늦고 나서 잘못 탔어 그렇죠? 잘못함 늦은 실수 안 하려면 됐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면 잘못 탔다 라는 표현이 head 플러스 pp로 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 was late for school. 나 학교에 지각했다. Because I had taken the wrong bus. 잘못 탔다 라는 표현 이렇게 되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이거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어떤 느낌이에요? She said she had met the boy five years before. 뭐 경험적이기도 하고 또 완료적인 느낌 경험과 완료적인 느낌 냄새가 나죠. 그 다음에 요거 결과적인 느낌이 들죠. 그쵸? 왜냐하면 So I couldn't take the train. 됐습니까? So I couldn't get on the train 같은 것이 뒤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그렇죠 얘도 결과적인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왜 결과적인 느낌인지 증명해주면 나는 because는 꼴도 보기 싫은데? 알았어 그럼 because 없애. 그러면 because 없어지고 대신 뭐가 등장할 수 있어? 그래서 I had taken the wrong bus, so I was late for school. 이렇게 문장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인 느낌이 든다. I had taken the wrong bus, so I was late for school. 그래서 나는 학교에 지각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 완료도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냄새가 계속해서 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과거 완료는 already 또는 just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라는 말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 완료 경험 계속 결과적인 냄새가 난다 했고 그럼 얘들이 들어있으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적용법? 완료적인 느낌이 들겠죠. 대과거에 이미 완료했다, 대과거에 방금 완료했다. already 들어가면 이미 완료했다. 됐습니까? 뭐 이거 말고 이제 빠져있는 녀석이 한 녀석 보이죠? Already, just 하고 한 녀석이 더 있어야지. 응? 완료적인 냄새를 나게 하는 부사 Already, just 하고 남아있는 놈 한 놈 Why로 시작하는 Yet 됐습니까? Yet은 두 가지 있는 건 얘기 안 해도 알죠? Yet과 not yet 벌써? 아직 아니다 됐습니까? 예시 있어도 과거 완료의 완료적 용법이라고 좀 더 강조한 느낌을 전달해주는 부사의 나어짓이다. 자, 그래 또 우리말 먼저 살펴봅시다. 그는 3시에 돌아왔지만 나는 이미 사무실을 떠나버려서 나랑 그는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 이 말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과거의 동작이 두 개 있습니다. 오케이. 나 떠나 그가 돌아왔어. 그가 돌아와 나 떠났어. 나 떠나고 그가 돌아왔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떠났다는 표현을 had 플러스 pp I had already left 뭐 이렇게 되겠네요. I had already left the office. 됐습니까? I had already left the office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he came back at 3 여기에 과거로 표현되어 있죠. 그가 3시에 돌아왔지만 but I had already left the office. 그래서 그러나 나는 이미 뭐 사무실을 떠나버렸었었다. 그래서 썼었다 라고 해석하면 억지로 이상하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완료적인 느낌도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o
I couldn't meet him. 이런 말도 넣을 수 있으니까 완료적이면서도 결과적인 냄새도 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우리말. 내가 집에 막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그럼 나는 비를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그렇죠? 아싸! 운 좋다! 이러고 있겠죠. 집에 딱 왔는데 비가 내렸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기준 현재 두 가지 동작. 그러면 비가 오고 나 도착이야. 나 도착하고 비가 온 거야. 그렇죠? 나 도착, 비. 됐습니까? 그럼 내가 도착했던 표현이 had 플러스 pp로 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en I had just come home 이라고 이렇게 내가 도착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when I had just come home, just를 넣어서 막 도착했을 때, 그 다음 비 내리기 시작했다가 이렇게 단순 과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처음 설명할 때 했던 그겁니다. 됐습니까? 자, 영어를 쓰는 애들은 뭐와 뭐의 강박을 갖고 있다? 수와 시간의 표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박적이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이거 꼭 따져서 뭐 두 가지 동작 중에 한 가지가 먼저 일어났으면 과거보다 더 꼭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그래서 after나 before 등이 있어서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는 had 플러스 pp 시제를 굳이 안 쓰고 둘 다 과거 시제로 표현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말 먼저 보면 나는 나의 엄마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숙제하는 것을 숙제를 끝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고 딱딱딱 됐습니까? 그럼 숙제 끝내고 엄마 돌아온 거야? 엄마 돌아오고 숙제 끝낸 거야? 숙제 끝내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다 안 혼났다? 안 혼났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숙제 끝냈다 라는 표현을 원래 엄밀하게 하면 I had finished doing my homework before my mother 무슨 시제? came back home. 과거 시제 이렇게 되어있죠.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before 같은 게 와서 나의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됐습니까? 내가 이 행동을 이미 해버렸다 라고 하면 그냥 과거 시제로 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숙제 해주시고요. 앞에 숙제는 없었죠? 예, 네, 없었네. 자,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간접 의문문은 일단 뭐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나볼까요? 아, 얘보다는 얘가 낫겠다, 앞으로. 시간이 걸리네, 쓸데없이. 자, 간접 의문문의 기본은 간접 의문문을 할 때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이 툴 이러면 내가 줄이 바뀔 줄 알았는데 줄이 안 바뀌네. 야야 이 쉬프트 눌러야 되냐 뭐야 꺼를 Alt냐 에이씨 뭐야 에이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별론데 좀 저쪽에 가있고 확대 축소 안 돼? 이걸로 해야 돼?
자, 간접 의문문. 먼저 전체적으로 간접 의문문은 제가 가르쳐 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우리말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잘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누군가가 what is it과 I don't know를 하나로 합치래.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일단 이것도 관계사처럼 어떤 단계가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뭘 한다? 각 문장 해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단계는 그것은 무엇이니랑 뭐를 합쳐라. 그렇죠?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합친 우리말 문장을 생각해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개 합치면 이걸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두 문장 합치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I don't know what it is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뜻이 변한 얘는 그대로 있잖아. 그렇죠? 얘는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문장과 이 문장 중에서 주절은 어느 녀석이다? 그렇죠. 얘가 주절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주절이란 뜻이 안 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니는 그것이 무엇인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절이다? 종속절이고. 그렇죠. 종류는 주절과 비교했을 때 부르는 명칭은 종속절이죠. 하는 역할은 무슨 절이니? 라고 물어보면 이거 암만 길어봤자 I don't know about it이죠. 그러면 하는 역할로 무슨 절이니? 물어보면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고 목적어의 역할을 목적 명사절로서 명사가 하는 역할 중에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자, 이게 기본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케이. 주의해야 할 간접 의문 이제부터 설명하기 시작할 건데 뭐부터 얘기할까? 어떤 녀석부터 얘기할까요, 우리? 뭐라고? 조동사?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무 문장이나 하나 얘기해봐. 'Can you sweep?' 아, 'Can you sweep?' 어. 이거? 오케이.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시작해라.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어버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너는 수영할 수 있니?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합치면 너는 네가 수영할 수 있는지를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가 되니까 얘가 주절이 되고 얘가 종속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합치면 뭐가 다 나온다?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if는 여러분 1번 2번 if가 생긴 거죠. 1번이 아니고 2번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그렇죠.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다. Can you tell me whether you can swim? 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생각보다 좀 불편한 게 있네. 익숙해져야 되겠는데. 자, whether일 때는 whether 여기다가 or not을 붙입니다. Can you tell me whether you can swim? 해도 되고 Can you tell me whether or not you can swim?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if를 썼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Can you tell me if you can swim or not? or not의 위치가 좀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거를 조금 뭐 will you come to my party라 했다 치자. 여기에 그렇죠.
Will you come to my party랑 can you tell me를 합치면 너는 네가 우리 파티에 올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가 되고 can you tell me if you will come to my party가 되겠죠. 내가 굳이 여기에 will이 있는 거 하는 이유는 if 뒤에 will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건 만약 나면일 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나면일 때만 그런 일이 있는 거지 can일 때 아니 뭐야 얘는 무슨절이기 때문에 명사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will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if he will come or not? 너 그가 올 거, 미래 시제에 올 것인지 아닌지를 나한테 지금 말해줄 수 있겠니 할 때 if he will come 해야 될 상황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간접의문에선 접속사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라는 뜻의 whether를 사용한다 라는 게 주의해야 될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할 간접의문의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할까요? 오케이. 두 번째는 이런 녀석 해보면 되겠네요. 뭐 했잖아. 됐습니까? should가 이상하게 돼있네. You should tell me who broke the window. 됐습니까? 그래서 합치면 우리말 해석 먼저 하면 너는 나한테 말해줘야만 한다. 누가 창문을 깼는지를. 너는 창문 누가 깼는지 나한테 말해줘야 돼. 이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된다? You should tell me who broke the window. 하고 마지막 문장 부호는 그렇죠. You should tell me가 주절이니까 따라줘야죠. 주절을 따라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주의해야 할 간접의문 두 번째죠. 그럼 여기다 이제 제목 붙이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정리하면 뭐?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됐습니까? 주어가 의문사인 직접 의문의 간접 의문 변화는 You should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줘야만 돼. 무슨 일 있었... 이거야? 무슨 일 있었니? What happened? 그렇죠? 그러면 You should tell me what happened. 합치면 You should tell me what happened.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더럽게 불편하네. 그냥 워드를 쓰던 거 쓸걸. 화이트보드는 무슨 화이트보드. 세 번째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칠 거예요.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Is she 더하기 Do you think 그러면 늘 말하듯이 우리말로 하나로 만들면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됐습니까? 그러면 너 그녀가 몇 살이니가 그녀가 몇 살이라고 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종속절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좀 이따가 이 물음표는 사라지겠죠. 얘 어순이 바뀌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너는 생각하니가 그대로 있으니까 얘가 주절이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된다 했더라? 저러고들 있죠. How old do you think she is?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제목은 뭐라고 붙일까? 였죠? 됐습니까? 그러면 T는 뭐였고? Think였고 B는 Believe G는 Guess S는 Suppose I는
그러니까 TBGSI는 주어. 그리고 이때 내가 주의를 줬던 건 뭐 덩어리 제발 하우만 앞으로 보내고 이러지 말라 그랬어. 하우만 앞으로 보면 올드는 어디다 갖다 놓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뭐 이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 그녀가 책 몇 권을 읽었었니? 너는 생각하니? 합치면 How many books did she read? 하고 Do you think를 합치면 How many books do you think she read? 됐습니까? 덩어리 지어서 이동해야 된다는 거 의문사가. 됐습니까? 헤이 다 쓰면 다 했네요 뭐. 자 그래서 일단 칼질 해봅시다. 우리말 보면서 그놈의 칼질. 뭐 사무라이 키우는 학원인가 여기?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들은 무엇을 제가 왜 그들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지라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뭐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가 주절을 이렇게 했죠. They didn't understand. 그래서 일단 why 내가 왜 원했었는지네요. 내가 왜 원했었는지 why I wanted to take their pictures 이렇게 만들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들 이제 해녀들인데 그렇죠? 해녀들이 나한테 쌍따옴표로 뭐라 그랬을까? Okay. 그렇죠. Why do you want to take our pictures? 라고 그랬죠. 너는 왜 우리 사진 찍고 싶어 하는데? 뭐라고요? Why do you want to take our pictures? 라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이거 뭐 어떤 문법 할 때 했던 거더라? 그렇죠. 화법이죠. Why do you want to take our pictures? 를 보고는 뭐라 그러고? 직접 화법이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do you want 무슨 시제야? 현재죠. 얘가 뭐를 만나고 있어? Do you want가 누구를 떡하니 만나냐? 그렇죠. Didn't understand를 만나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로 바뀌고 있어? I wanted로 바뀌고 있죠. Why do you want to take our pictures? 그리고 our는 there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you는 I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화법이라는 거 할 때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칼질하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틀렸죠. 앞으로 당신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로 고쳐주세요. 이거 앞으로 당신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는 문법 수업이 아닐 때 얘기야. 지금 독해 수업이라면 리딩 수업이라면 뭐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밑에 해석이 없는데 야 이거 읽고 해석해봐 그랬어. 그럼 Please tell me what you a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를 앞으로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석하는 친구 또는 앞으로 당신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친구 둘 다 맞았다고 얘기할 거야. 왜냐 이렇게 해석하거나 저렇게 해석하거나 의미 전달은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독해 수업이 아니고 리딩 수업이 아니고 뭐야 그래머 수업이야.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문법에 대해서 설명해 라는 것처럼 보이냐. 물론 아니지만 그렇죠. 이거 관계대명사 와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당신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명령문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A에게 B에 대해서 말해주라니까 Tell A about B가 사용되거나 아니면 Tell A B 써도 되겠죠. Tell A B 썼네요. A에게 B를 말해주다. 그래서 Please tell us 해놓고 여기에 간접 의문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What you a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그래서 우리한테 말해달라. 무엇을 당신이 in the future에 무엇을 할 계획 중인지라 이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please tell us가 다 없어졌어. 그러면 이 리포터가 하는 말인데요. 그렇죠? 뭐 또는 다른 말로 interviewee가 하는 말인데요. 야 interviewer가 하는 말인데요. interviewer가 뭐라 그런다? What
Are you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물음표 했겠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What are you going to do in the future? 라고 물었는 걸 Please tell us랑 합치다 보니까 Are you가 뭐로 바뀌고 있다? You are로 바뀌고 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이거는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물음표 맞죠? 그러니까 얘가 1번이냐 2번이냐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1번이라고 하셔야죠. 의문사와 하시지 Please tell us the thing that you are planning to do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The thing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는 녀석이 아니다. 오케이, 다 지워버리니까 좀 이상하네. 오케이, 그래서 간접의문,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어 명사 역할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니? 왜 제가 그들 사진 찍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 못했어요. 무엇을 우리한테 말씀해달라고요? 당신이 무엇을 계획 중인지를 말씀해달라고요. 이를 간접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렇습니까? Okay. Please tell it to us죠. Please tell it to us. 그거 우리한테 좀 말해주세요. It을 딱 풀어놨더니 What you a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라고 커다란 게 툭 튀어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쓰는 이유는 어떤 느낌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다? 직접 야, 네 이름 뭐야? 나는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 어떤 것이 좀 더 폴라이트한 느낌이 든다? 난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 가 더 폴라이트한 느낌이 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가 뭐의 역할을 한다? 의문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what it is. 그것이 무슨 꽃인지 What flower it is. 의문사는 단어 하나일 수도 있지만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다 했습니다. 몇 권의 책을 그녀가 과거에 읽었었는지를 How many books she read. 이런 식으로. 이때 간접 의문문의 간접 의문문의 주절 동사가 TBGSI일 때는 의문사 또는 의문사의 덩어리가 문장의 앞으로 와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또 칼질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는 누구한테? 나에게 왜 누가 어디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를 왜 내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를 물어봤다. 전체적으로 A에게 B를 물었다니까 사형식 하면 ask A, B 구조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물어봤던 거 과거 뭐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것도 과거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He asked me 이렇게 시작하겠죠. He asked me why I wanted to study abroad. 됐습니까? 그래서 아 역시 구간이 명관이네. 화이트보드 집어쳐. 저장은 바로 돼서 편하네 그건. 네가 왜 여기 있냐? 아이 참네. 그래서 옛날 생각나게 해볼게요. He said to me. 예. 그렇죠. Why do you want to study abroad? 하고. 됐습니까? 그는 나에게 말했다. 왜 너는 언제 원하니? 현재 원하니?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현재 시제인데 얘가 갑자기 전체를 지배하는 과거를 만났어.
그래서 why I wanted가 되는 거. 그래서 많이 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누가 창문을 깨따라 는 것을 뭐하니 생각하니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누가 창문 깼니 합치면 원래는 Do you think who broke the window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배우기 전까지는 그렇죠? 왜냐하면 뭐가 뭐인 의문문이니까 의문사가 주어니까 어순이 안 바뀌는데 근데 think 때문에 Who do you think broke the wind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은 인지 아닌지 그는 올 거니? 그는 올 거니? Will he come? 이 여기 들어가면 If he will c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onder 난 궁금하다 Can he make a kite? 그는 연을 만들 수 있니? 합치면 어떻게 된다? I wonder if he can make a kite or not Whether or not he can make a kit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의 동사는 의문문에 있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를 그대로 쓰는데 뭔 소리야 이게?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의문문에 있는 do, does, did를 쓰지 않는다. 이때 do는 뭔 소리네. 간접 의문문의 동사는 의문문에 있는 비동사.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아, 난 또 뭐라고. do, does, did는 지자리로 다시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난 뭔가 한참 읽어봤네. Do, does, did가 사라지는 걸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나에게 이것이 뭔지 말해줄 수 있겠니? It i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내가 걸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 Ask me if I can walk.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This means What does this mean? 이었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그가 여기에 왜 왔었다 과거에 왜 왔다고 지금 생각하니? Think he came here 됐습니까? 이런 것들 이었습니다 네. 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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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눈이 동그래지네. 그동안 눈이 뭐 그렇죠. 그렇죠. 어? 이 정도였어 아까. 그렇죠. 잠깐 쉬었다 할까요?라고 말하기 전 말했을 때 눈에서 막 불이 막 팍 켜져 눈이. 눈이 원래 작다. 안 작던데. 몸 좀 괜찮아져. 좀 쉬어야 돼 그래서 알겠습니다 잠깐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조금 일찍 시작해서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베스트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녀석이죠 그 다음에 뭐 전치사 요거 비워놓고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해녀는 뭐 어떤 호흡 장비 없이 해산물을 수확하는 한국의 여성 다이버들이다. 뭐 어순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순주의. 뭐 근데 특별히 뭐 이거 가지고 문제 낼 만한 문제 낸 걸 본 적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Their culture made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in 야 여기는 make의 뜻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밑줄 꺼놓고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인 거를 골라라 이런 것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거 대신에 뭐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밑에 나와 있기도 한데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들의 문화가 뭐가 되었다? 추가되었다 이 말이네요. 유네스코의 무형 문화 유산 목록에
오르게 되었다.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in 2016 2016년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여기서 끊겼는데 뭐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려고 애썼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ast week가 있죠. last week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for the past several years 이 덩어리하고 has promoted가 잘 어울렸다면 이번엔 last week랑 잘 어울리는 게 요렇게 생긴 부분이죠. 됐습니까? last week랑 연결해서 was interviewed가 되어놨고요. about her experience of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경험할 때 요 전치사 좀 챙겨주세요. 뭐의 경험할 때 experience of 이렇게 씁니다. 뭐의 경험 experience of 전치사 of 아까 전에 without 전치사 챙긴다면 이번에 of 전치사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taking 이게 둘 중 뭔지는 안 물어봐도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 굵은 글씨로 된 게 누가 하는 말이냐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이 인터뷰어가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진김이 하는 진김은 지금 뭐의 역할이 되고 있다? 인터뷰이가 되고 있죠. 인터뷰어고요. 인터뷰이죠. 진김이 인터뷰어든 인터뷰이든 전부 다 뭐로부터 왔다? 인터뷰로부터 왔죠. 됐습니까? 자, 인터뷰하다죠. 인터뷰하는 사람은 인터뷰어, 인터뷰 받는 사람은 인터뷰이. 됐습니까? 고용하다라는 동사가 있어. employee. 그러면 고용주는 employer, 고용당한 사람은 employee, y 뒤에 ee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interviewer 기자겠죠 보통. 됐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글의 종류는 뭐 이런 걸 매거진 같은거나 아니면 뭐 뉴스페이퍼 같은 경우 같은 데다 기획 기사로 이렇게 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봤을 때 뭐라고 볼 수 있다? 아티클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티클이 뭔지는 아시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인터뷰어 인터뷰 진행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이 인터뷰어야 인터뷰이야? 인터뷰어죠. 그렇죠? 마이크 들고 있잖아요. 대답하라고 이렇게 주고 이 사람이 인터뷰이죠. 인터뷰어 됐습니까? 리포터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리포터고요. 리포트 되는 대상이 진김이고요. 자 인터뷰어가 질문하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taking photos of 해녀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4는 이제 4번 문장은 그냥 다음부터 어떤 내용이 진행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걸 여기에 이런 말이라든지 통해서 그러니까 4번 문장은 약간 독립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Q&A 식으로 되죠. Q&A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자르기도 쉬워요. 요렇게 한 덩어리일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안에서도 좀 나뉠 수 있겠지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 한 덩어리 또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 아이고 마침 잘 잘라놨네 왔다 갔다 하게 요렇게 한 덩어리일 거고 그 다음에 또 Could you tell me more about her? What's so special about them? 했으니까 쭉 가네. 물론 이 안에 잘릴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다음에 Lastly, please tell us what you are planning to do in the future.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문장 삽입 같은 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요. 시험 문제로 또 뒤죽박죽 만들어놨는데 제대로 정렬하라 이런 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왜 되냐면 어떤 질문을 했어. 예를 들어서 이 질문 보면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taking photos of 해녀? 뭐 어떻게 뭐 해녀 사진 찍는데 관심 갖게 됐는지 관심 갖게 된 계기를 묻고 있죠. 그럼 거기에 나오는 대답은 거기에 어울리는 말이라 해야지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들어있으면 이거 이상하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다?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taking photos of 해녀?
어떻게 관심 갖게 됐는지 묻고 있는 거죠. 해녀 사진 찍는 것에.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래? 6번 문장. One day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해녀. 됐습니까? 오케이. 순전히 우연이었단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문장. I was surprised to find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됐습니까? 이런 감정을 왜 얘기했을까? 그 뒤에 아까 우리가 문법할 때 봤던 문장이 나올 거야. 됐습니까? 아까 문법할 때 물속에 15시간 동안 뭐 그것도 여름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추운 겨울에도 하는데 그쵸? 추운 겨울에 바닷속에 뭐 15시간이 아니고 5시간 있으면 당연히 very tired 하고 very exhausted 해지겠죠?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kept rapping 했잖아. 계속 웃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죠. I was surprised to find 이 말. 됐습니까? 그 다음에 8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Until then, I had only seen black and white photos of 해녀 who looked very tired. 이 말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문장. However, she kept laughing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for over 5 hours. 됐습니까? Okay, however, 요런 거 됐습니까? 여기에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앞에 이런 말 나왔죠? 그쵸? 근데 그 뒤에 요런 말이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요런 게 적당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0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 realized then that I should take pictures of 해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be interested in 이런 거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해요. 근데 이 질문에 이런 말들이 쫙 어울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독해 능력을 통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당신은 관심 갖게 됐습니까? 해녀 사진 찍는 것에. 그럼 관심 갖게 된 계기가 뭐였냐? 왜 관심 갖게 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one day I happen to take pictures of 해녀. 그러면 I happen to do에 대한 얘기 하겠죠. happen to do.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happen to do 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뭐였다? 의도적이 intentional 했었다? 아니면은 unintentional 했었다? unintentional 했단 말이에요. 의도적이지 않았고 happen to do 하게 됐단 말이죠. 모든 게 다 뭐였다? 우연이었다. 됐습니까? I was surprised to find. 이 말을 7번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왜 이런 감정? 됐습니까? 뭐 to 부정사 무슨 용법이고 that은 뭐하는 념성이냐? 됐습니까? 근데 her job 대신에 뭐 뭘 쓸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until then에서 then의 일단 세 가지 뜻 중에 무엇이며 얘를 꺼내고 뭘 집어넣을 수 있을지는 앞에 문장들 여기 요 두 문장 중에 뭔가를 처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때까지는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 나옵니다. 여기에 얘 대신 넣을 수 있는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여기에 얘를 쓴 겁니다. I had only seen. 그때까지 나는 오직 봤었다. 흑백 포토 오브 해녀. 흑백 사진, 해녀를 찍은, 뭐뭐를 찍은 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뭐 이거는 뭐 출제될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하지만 뭐를 찍은 사진 할 때 pictures of, photos of 이렇게 of 전치사 쓰죠. 뭐뭐 없이 without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경험 experience of, picture of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후에 대한 간증고 다 알고 있는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look 뒤에 무슨 시 와야 된다는 거, 뭐 tired 대신 쓸 수 있는 e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 이제 여러분들 곧 만날 테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니까 해녀의 표정이 어떻겠다 이랬겠다 라는 거 그림으로 생각해도 좋겠죠. Until then I had only seen black and white photos of 해녀 who looked very tired.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문장. However, she kept laughing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for over 5 hours. 그러나 내가 찍은 그녀는 됐습니까? 내가 찍은 해녀는 계속 웃었다.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심지어 그녀가 물 속에 5시간 넘게 있은 이후로도 엄청 피곤했을 텐데도 계속 웃고 있었다. 얘기고요. 뭐 however 당연히 중요하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이건 빈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거 문법적인 거 살짝 있고 이거에 요게 요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요렇게 생겼다. After가 있으니까 얘는 뭐로 바꿔 써도 되겠다. After가 있으니까 굳이 이거 안 쓰고 딴 거 써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었죠 앞에서. 그 다음에 for over 5 hours over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그녀는 뭐 했고 I realized then that I should take pictures of 해녀. Realize의 뜻이 두 가지가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 뭐냐. 그 다음에 then. that. 됐습니까? 그런 것들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가지 말자. 시간 얼마 남았는데. 자, 그래서 일단 요 덩어리 지난 몇 년 동안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진김이 제주 해녀의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건 언제까지 하고 있는 일이다? 현재까지. 야, 이과의 주요 문법이 과거 완료랍시고 이 자리에 head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지금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현재 완료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또 무슨 조용법이다? 계속 조용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숫자 이게 숫자 이거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7하고 비슷한 뜻이라 했어. 됐습니까? 물론 7은 아니지만 7으로부터 온 단어고 그래서 several은 뭐보다 많고 뭐보다 많고 a few보다 많고 뭐보다는 적다? many보단 적다 했었죠. 자, a few, several, many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book, books, money. 그렇죠. books만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난 동안, 뭐, 여기 쉼표 하나 넣어줄만 한다 했고요. 앞만 길어봤자, 보니까 여자니까 she라고 볼 수 있고, she has promoted the culture of 제주 해녀. worldwide는 뭐 같다? the place 같다? there 같다? there 같죠. 오케이. 태어날 때부터 뭐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졌다? what이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전치사를 이 앞에 붙일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계적인 사진 작가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유명한 작가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수중사진작가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중사진작가니까 하는 일은 가지고 있는 장비 해녀랑 비슷한 부분이 있겠죠. 그쵸? 수중사진작가니까 underwater photographer니까 그렇습니까? 하지만 해녀들은 뭐 그렇게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값비싼 다른 뭐 산소탱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계시진 않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거 갖추고 있겠죠. 사진작가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promote라는 동사의 뜻도 알아두세요. 홍보하다 또는 승진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홍보하다.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뭐 더 돋보이게 만들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promote. 명사형은 뭐였더라? promotion. 됐습니까? 프로모션 한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연예인들 관련 기사에서 많이 들어봤죠. 못 들어봤습니까? 연예인에 관심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홍보 대행 업체를 프로모터라 그러죠. 프로모터. 프로모터. 프로모션, 프로모트. 오케이. 그다음에 해녀. 이거 지금 이제 S 안 붙여도 복수라는 걸 지금 좀 깨달았죠. 됐습니까? 해녀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으면 이상하다? is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뭐 굳이 얘기하면 이건 단복수 형태가 같은 명사인데 됐습니까? 단복수 형태가 같은 명사인데 이게 뭐 영어 입장에서 외래어니까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female, 그러니까 해녀의 영영품입니다.
해녀의 지금부터 해녀의 영영풀이 해녀 are Korean female divers who harvest seafood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해녀는 그 어떤 호흡 장비 없이 해산물을 수확하는 거두어들이는 한국의 여성 다이버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주격이니까 일단 바꿔 쓸 수 있는 건 대시 가능하죠. 하지만 생략은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harvest가 왜 harvest의 형태가 되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두 녀석의 눈치를 보면 되죠. 뭐하고 뭐 선행사인 Korean female divers가 복수이고 팩트를 전달하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래서 뭐 들어가 있는 형태? 두가 들어가 있는 형태 써야 되겠죠. day harvest 적으로 됐습니까? 해녀와 Korean female divers and day harvest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 없이 할 때 아까 전에 뭐뭐의 경험 experience of 됐습니까? 뭐뭐를 찍은 사진 pictures of photos of 그 다음에 뭐뭐 없이 할 때 전치사는 without이고요. 자 without 안에 뭐 들어있으니까 not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쓰인 것이다. 원칙적으로 쓰인 것이다. 원칙대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not 이거 그럼 not any네 이거 어떻게 따져보면 not any 그러면 이거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는 with no breathing devices로 바꿔도 같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여기 any가 있다면 without이지만 여기에 no로 자리 바꾸면 with이 돼야 돼요. with no breathing devic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reathing은 당연히 동명사겠죠. 됐습니까? 숨을 쉬고 있는 장비입니까? 숨 쉬는 것을 위한 장비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device is for breathing이니까 동명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inous culture겠죠. heinous culture. 해녀의 문화는 뭐가 되었다?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이게 뭐 intangible이라든지 heritage 같은 조금 어려운 단어들 스펠링도 복잡한 것들 보이니까 스펠링 혹시 뭐 스펠링 문제 가지고 잘 내진 않지만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tangible 하면 여기에 유네스코스 tangible cultural heritage는 뭐야? 유네스코 유형 문화재죠. 됐습니까? 요 녀석 꼭 있어야 되고 단어 중에서 on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녀석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this를 붙이든지. 근데 얘는 in을 붙입니다. 됐습니까? 활동적인 active, 비활동적인 inactive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대말 만들 때 in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in 붙어 있는 거 해야지 tangible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 tangible 있으면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앉아 있으면 안 돼. 여기 intangible이 꼭 와야 돼. heritage의 뜻은 유산이죠. 오케이 자 make의 다양한 뜻 한번 우리가 요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오케이.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뭐 이런 거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할까?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제일 먼저 배운 거죠. 몇 형식입니까? 삼형식 목적어 하나 만들다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몇 형식이죠? 사형식이죠. 요렇게도 할 수 있죠. 멈미 for me 됐습니까? by, make 대표적으로 for 쓰죠. 오케이 그래도 그 소리 만들어 주었다 라는 뜻입니다. 만들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 줬다. 그 다음에 he made a good doctor 는 만났다다 이 형식이죠. 이거 치우고 뭐 해도 되냐 하면 이거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뜻이도 무슨 뜻으로도 쓰인단 말이야. 그래. 이 뜻이란 말이야. 되다, 뭐뭐가 되다라는 뜻도 있어. 맨날 메이크 갖고 만들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그렇습니까?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5-3의 B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내가 방 청소하도록 시켰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에 이 녀석은 요거. 됐습니까? 그래서 their culture became a heritage list. 됐습니까? 아,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메이크 뭐 리스트 하면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목록에 등재되다 이름을 올리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컬처가 추가한 거야 추가된 거야 이전에 다른 이제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목록들이 뭐 어느 나라에 뭐 어느 나라에 뭐 이런 것들이 목록이 있었겠죠. 근데 해녀도 그 목록에 등재 자기들도 포함되어 졌다 추가되어 졌다니까 이 그들의 컬처가 애드를 한 거야 애드를 당한 거야. 그래서 was added to 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수동태 표현으로서 their culture was added to the list. 간단하게 표현하면 됐습니까? 추가되어 목록에 추가되어졌다 등재되어졌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시간상 요거 자세히 살펴보는 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됐으니까 다음 전체 보기 동문 심화 잘해.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